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인터넷 팀장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네, 전일에 이어서 박셀바이오 코드번호는 323990이고요. 6월 18일 금요일 4시 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일에 이어서 좀 간단하게만 오늘 코멘트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매수 자리를 볼 때도 있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욕을 되게 많이 먹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오히려 매도 분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진다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종목 리뷰하는 사람은 보통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락 베팅이든지 아니면 상승 베팅이든지 그러니까 롱숏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리고 뭐 공매도,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공매수, 공매도에 대한 관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실제 제약바이오에서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되죠. 왜냐면은 내가 매도로 본다 라고 하면은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예전에 이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즐겨보는 어떤 뭐 리뷰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트레이더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종목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물론 우리 그 AP 투자 연구소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네,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겪어보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리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수 자리에서는 그래도 틈틈이 매수 자리는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횡보하는 사이클에서 제가 매수 자리를 봤던 건 한 5번 6번은 돼요. 네, 5번 6번은 되는데, 근데 이제 한 3~4번은 수익이 나왔던 거래를 제공했던 것 같고,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는 틀린 분석을 했던 것 같고, 아예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쭉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저도 틀리는 건 싫어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굉장히 틀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좀 신중하게 자리들을 좀 많이 지켜보는 거고, 그 다음에 차트도 항상 지켜보는 부분들이 있죠. 네. 나셀님께서 이제 힘들지만 힘내시라고. 진짜 나셀님이 그래도 항상 매일같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항상 보면은 기다리는 게좀 힘들죠. 많이 당연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래도 다른 종목도 아니고 박셀바이오였잖아요. 다른 종목도 아니고 박셀바이오인데, 그리고 얘가 보여줬던 능력치, 이거는 정말 저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금도 10,000원 저점, 아니면은 그 중간에 15,000원대 비해서도 지금도 93,000원, 뭐 이렇게 9만원대, 10만원대 놀고 있다는 거는, 글쎄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 어떻게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는 것 같고,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확실하게 좀 얘기해달라.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 누가 못하냐라고 당연히 이제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그런 게 맞는 거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나와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자리를 도달하면은,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나 트레이더들이 보는 자리가 좀 공통되게, 오, 여기엔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자리가 그렇게 많진 않다라는 거죠. 이 횡보하는 흐름에 있어서. 실제, 상승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승 추세라는 거를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어떤 사람들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5일선 위에 있는 종목만 매매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21선 위에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할 것이다 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럼 2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뭐 돌파 매매를 하든, 예. 돌파 매매를 하든, 아니면은 고점 찍고 눌림목 매매를 하든, 고점 찍고 또 눌림목 매매를 하든, 고가 돌파를 매매를 하든, 어떤 여기 안에서 어떤 패턴 거래를 하든, 어떤 자신들만의 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두 다 돈을 벌어요, 웬만해서는요. 털리지 않는 이상은요. 근데 하락장, 이런 하락장, 하락이나 아니면 횡보할 때는 이게 기법이 여러 데서 잘 먹혔는데 여기선 되게 안 먹혀요. 그러니까 승률이 여기서는 한 10거래 중에서 내가 승률이 평소에 한 8번 정도는 이기더라. 이런 선수를 이제 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는데. 근데 이 하락장이랑 횡보장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여러 데서 돈을 많이 좀 벌고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적당히 돈을 벌고 여기서 그 적당히 번 거에 몇 배를 까먹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더 많이 까먹고요. 왜냐면은 아 진짜 가나보다 해서 따라 붙었는데 또 떨어지고 그래서 손절했는데 반등 나오고 또 가네 하면 또 잡아가지고 또 손절 나오고 이게 이제 이 구간은 버텨요, 사람들이. 이 구간은 오히려 버팁니다. 반등이 언젠간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이 구간은 사실 이제 또뭐 그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 구간은 이제 어떤 실수를 많이 하게 되냐면은, 이 종목이 움직이려는 반대 방향으로, 아, 이제 진짜 갈려나 보다 해서 탔는데 떨어지고. 또 탔는데 또 탔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엄청 많이 남발되는 구간이에요. 횡보 사이클에서는요, 보통. 그래서 이때도 돈을 많이 잃지만 이때도 많이 돈을 잃어요,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차라리 내가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놓고 버티는 방법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언젠가 또 시세는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참 그런 관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알아서 올라갈 자리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바로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아, 여기서는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은 추세가 반전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죠. 네. 자리가 보이면 바로 이렇게 티가 나는 법이니까 제 눈에는 보이니까 그게. 근데 안 보일 때는 정말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은 차라리 글쎄요,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따라 붙기가 참 애매모호해요. 네. 사실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거의 돌파가 나왔거든요. 근데 돌파가 나오려고 하는데 다시 들어가죠. 돌파 시도를 했어요. 또 들어가요. 또 돌파 시도 하겠죠. 근데 뭐 꼬리가 달린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간다라든지. 예, 참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예,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 돌파된 거고. 근데 지금 저항받는 게또 로그 저항도 있잖아요. 사람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이나 아니면은 기관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로그 눈금 저항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기를 뻥 뚫어줄 거면은 뻥 뚫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매수세보다는 좀 약간 확실한 매수세가 붙어야 해볼 만한 싸움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오늘 뉴스는 하나 있더라고요. 간암 치료제 효능 국제세포 치료 학회에서 발표한다. 예전에 뜨지 않았나요?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더 언급이 되었는데 뉴스에서 국제세포 유전자 치료 학회에서 진행성 간암 치료제 치료 효과와 향후 임상 전략 등을 발표한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의약품 규제 기관과 학술 단체, 연구 기관, 다국적 바이오 제약사 등 80여 개 기업과 기관, 1,500명 이상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다. 네, 요즘에는 거의 다 인터넷에서 다 개최가 되는 것 같아요. 화상회의라든지, 웹사이트라든지. 근데 여기에 이준행 박셀바이오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 등두 명이 연사로 초청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또 인정을 받으면은 좋죠.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확실히 또 해외에서 인정을 받는 거다랑 한국에서 인정을 받는 거랑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해외에서 인정을 많이 받으면 좋죠. 일단 주봉은 마무리는 나쁘지 않네요. 네, 주봉 마무리는 나쁘진 않아요. 시가가 93,500원. 지난주 시가랑 이번주 시가랑 똑같네요. 상승 장악 캔들이네요. 네. 캔들의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네요. 주봉 캔들 마감은. 주봉 캔들의 마감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뭐 딱히 해석을 한다기라, 주봉 캔들의 마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봉 캔들 마감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2평, 여기도 보이시면 다 이거 저항이죠. 저항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현대바이오? 뭐 아니면은 그런 종목들도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저 같은 경우에 리뷰를 하는데, 보시면은 뭐 약간 같이 갈 때도 많았죠. 박세바이오랑. 뭐 물론 하는 일은 완전 다르지만. 근데 얘도, 와, 저도 이거 한번 공략했다가 최근에, 한 이틀 전인가? 이 매물대 진짜 쉽지 않다. 일단 수익은 줬어요. 한3% 정도 수익은 줬는데, 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역시 매물대의 영향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게. 거래량도 분명 막 100억씩 터지고, 막 3분당 한 200억씩 막 이렇게 터지고 그랬었는데, 아, 거래대금이 많아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돌파를 안 하겠다는 의지인지. 어쨌든 이거 다뭐 올라갈 거라고 하면은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서 이걸 다 벽을 한번 뚫어주긴 하거든요. 네, 그때 진입을 하는 것도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그때 진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가시면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AP메신저 가시면은 저희 카카오톡 친구 맺게 되면은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오늘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